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카페 투어를 나왔습니다. 1980년대에 부산의 경제를 주름잡던 사상공단, 그 한가운데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와 보기 전까지는 카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공간입니다. 앞 입구에서 이렇게 딱 보면 야, 여기가 공장 건물이었다라고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캠핑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음료 주문하는 곳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요. 정문에서 왼쪽에 건물 1층에 카페에 그 카운터가 있죠. 주문하러 들어가는 곳.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주문하는 곳 실내에 있는 이 창문이 굉장히 예쁘죠. 이 카페의 모든 창문들은 여기처럼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먼저 음료를 주문하고요. 쿠키들도 맛있어 보이죠? 같이 다 주문을 해서 여기서 커피를 받고 커피를 마시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편에 가보면 메뉴판이 보이는데요. 이 메뉴판에 커피 이름, 왼쪽에는 커피 이름, 오른쪽에는 나머지 차들의 이름이 있는데 커피 이름이 과테말라 엘 인헤르토 레전더리 게이샤 페냐 블랑카 웻 프로세스, 길죠.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다음은 브라질 산타 이네스 옐로우 버번 어쩌고 저쩌고 멕시코 로코 시리즈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깁니다. 농장 이름, 커피 이름, 뭐 지역 이름 다 들어가 있답니다. 커피 이름 읽는데 정신을 잃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카페 이 카운터 밖으로 나가서 커피 마시는 곳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 건물 안에는 대형 텐트가 들어서자마자 탁 보이는데요. 아, 캠핑 분위기가 물씬 나죠? 예. 나머지 1층에 있는 이 좌석들도 각 좌석마다 무슨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먼저 텐트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 안에는 두 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이렇게 캠핑 와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입구에서 안쪽을 바라봤고요. 안쪽에서 입구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확실히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캠핑 와서 마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와서 다른 자리도 천천히 둘러보면요. 여기는 무슨 눈썰매인지 썰매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전에 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막 그 장난도 하고 하더라고요. 뭐 크게 망가뜨리지 않으면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에는 스쿠터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스쿠터를 판매한다는 거. 369만원. 원하는 색상은 주문이 가능하다고요. 동일한 기종으로. 그래서 여보, 나 커피 마시러 가서 스쿠터 사고 왔어. 이런 얘기도 우습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10만쯤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면 사장님 인터뷰도 한번 해봤을 텐데 현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많은 구독자를 등에 업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머지 자리들도 이렇게 뭔가 다른 컨셉으로 분위기가 좀 색다르게 식물들, 나무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 분위기는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커피도 맛있습니다. 이제는 옆동 구경하러 다시 마당으로 나와보면 여기는 밤에 한 번씩 불을 붙인다고 하고요. 저는 이 캠핑카가 그냥 세워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자리가 있어요. 이 안에도. 이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손을 많이 대지 말아달라. 그냥 앉아서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가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요.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것 또한 텐트 안에서 마시는 것처럼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편에 있는 들어오자마자 가운데 있는 건물에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설 때까지는 여기도 차를 마시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기는 캠핑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캠핑 용품들이고 판매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이 구경을 천천히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이런 예쁜 소품들이 캠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할 수도 있겠구나, 구경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보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떤 때는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주문하는 곳 2층에 있는 또 다른 카페 공간입니다. 모두 저희는 이렇게 같이 가면 각자 좋아하는 것을 시켜서 나눠 먹어 가면서 맛있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곁들여 가면서 토요일 오전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경거리도 많고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은 학장동에 있는 클래식 캠퍼, 오늘 카페 투어 같이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